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우리 친구들은 호박씨를 먹어본 적이 있나요? 이모랑 마법의 꿀잠 주문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마법의 꿀잠 주문 준비. 얍! 아기도 꿀잠, 엄마도 꿀잠, 꿀꿀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호박씨를 먹이면.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주막이 하나 있었어. 가는 사람 재워주고 오는 사람 먹여주며 돈을 벌었지. 머무는 사람은 등 따습고 배불러 좋고 주막 주인은 돈 벌어 좋았어. 손님들 중엔 돈이나 물건을 저녁에 맡기고 아침에 찾아가는 이들이 많았어. 그런데 깜빡 잊고 가는 사람도 종종 있었다지. 한두 번 그런 일을 겪고 보니 주인은 은근히 욕심이 생겨. 깜빡 잊고 가라! 많이 놓고 가라! 하며 은근히 빌기도 하고 스리슬쩍 하나씩 뒤로 감추기도 했지. 혹여 손님이 헐레벌떡 다시 와서 짐을 찾으면 뭔 짐? 나는 절대 맡은 적이 없어! 하며 주인은 딱 잡아떼기도 했어. 이러니 손님들은 눈 뜨고 짐 뺏긴 꼴이야.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딱 보기에도 묵직한 돈꾀를 내놓았지. 여보게 주인장, 이 돈꾀 좀 맡았다가 내일 아침에 돌려주오. 예예, 그러지요. 잘 맡았다가 돌려드리리다. 주인은 돈꾀를 보며 침을 꼴딱꼴딱 삼켰어. 제발 잊고 가라. 까맣게 잊고 가라. 돈꾀를 잊고 가게 할 방법이 없을까? 이국리 저국리 하던 주인이 무릎을 탁 쳤어. 주인은 아내를 떠밀며 말했지. 여보, 호박씨 좀 구해오. 어떻게든 많이 가져오. 아니, 호박씨는 왜 갑자기 찾으시오? 호박씨를 먹으면 뭐든 잘 있는다 하지 않소. 아내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이 집 저 집 다니며 크고 작은 호박씨를 구했다지. 호박씨 있소? 호박씨 좀 있는 대로 주시오. 이웃들이 이상해서 물었지. 호박씨는 뭐하러 그리 많이 구하오? 남편이 구해오라 하오. 아내는 이렇게만 대답했어. 예소, 있는 대로 다 구했소. 주인은 아내가 내민 호박씨를 받아들고는 냅다 손님 방으로 들어갔어. 손님, 이 호박씨 좀 드셔보시오. 우리 동네 호박씨는 몸에 좋은 보약이라오. 주인은 직접 호박씨를 까주었지. 아이고, 이거 참 고맙소. 주인의 속도 모르는 손님은 넙죽넙죽 잘도 받아먹네.
내 평생 이렇게 친절한 주막은 처음이요. 호박 씨 한 바가지 까며 잊어라, 다 잊어라. 호박 씨 두 바가지 까며 돈 꿰는 다 잊어라. 호박 씨 세 바가지 까며 내일 아침 그냥 가라. 호박 씨 네 바가지 까며 깡그리 다 잊어라. 호박 씨 다섯 바가지 까며 자고 나면 바로 가라 하고 빌었지. 주인은 다리가 저려도 꾹 참고 손이 부르터도 꾹 참으며 호박 씨 다섯 바가지를 다 깠다지. 호박 씨를 다섯 바가지나 먹었으니 자고 나면 돈 꿰는 까맣게 있겠지. 주인은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로 방을 나섰어. 주인은 돈 꿰를 가로챌 생각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밤새 잠을 못 이뤘어. 밤은 왜 이리 긴지 주인은 이제나 저제나 해 뜨기만 기다렸지. 손님 편안히 주무셨소. 갈 길이 머니 얼른 떠나셔야지요. 해가 뜨자마자 주인이 손님을 재촉했어. 주인은 긴장되어 심장이 쿵쾅쿵쾅, 목구멍이 벌렁벌렁, 다리는 달달달. 부디 손님이 돈 꿰를 잊었길 간절히 기대했지. 허허, 편히 쉬다 가오. 손님이 기분 좋게 인사하며 살인문을 나섰지. 옳거니 돈 꿰를 잊었구나. 아, 예, 조심히 가십시오. 그때 손님이 휙 뒤돌아보며 이러네. 아 참, 어제 맡긴 돈 꿰도 올려주오. 주인은 무릎에 힘이 탁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 아이고, 밤새 까먹인 호박 씨는 어디로 간 거야? 하지만 어쩌겠어? 돈 꿰를 돌려줄 밖에. 안녕히 계시오. 손님은 허허 웃으며 떠나고 안녕히 가시오. 주인은 울상이 되어 인사했지. 짤그랑 챙, 짤그랑 챙, 찰그랑 챙. 손님의 돈 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주인을 놀리는 것 같았어. 에구, 내가 밤새 뭘 했던고. 그때 부엌에서 나오던 아내가 묻지 뭐야? 여보, 손님이 방값은 내고 갔소? 아, 주인이 가만 생각해 보니 방값을 못 받았네. 아이고, 아이고, 내 방값 남의 돈 떼어 먹으려다 내 돈 떼었네. 아이고. 그제야 주인이 땅을 치니 아내가 혀를 끌끌 차는구나. 에구, 호박 씨가 효험이 있긴 있구려. 손님이 방값을 말짱 잊고 갔으니. 친구들, 재미있었나요?
남의 물건을 가로채려고 욕심을 부리던 주막 주인은 호박씨만 왕창 까주고 반값도 받지 못하고 말았네요. 오늘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는 키즈스콜레의 발밤발밤 옛 이야기로 들어봤어요. 자, 즐겁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조용조용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많이 피곤하시지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아이 둘 키우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정말 분주하네요.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몸은 좀 피곤하더라도 예쁜 우리 아이들과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자고요. 힘내세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단잠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잠잘 시간이에요. 따뜻하게 이불 잘 덮고 코 잘 자고 이모랑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